컴퓨터 성균관대학교 컴퓨터 조교과 1학년 김윤서입니다. 지금부터 6주차 PBL 리포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 참여 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직접 공부했던 내용을 파트 1, 2, 3, 4에 이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벡터, 더 노림, 빅터 리젝부터 이렇게 쭉 제가 배웠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숫자를 달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챕터 1 부분이고 뒤로 넘어가서 챕터 1, 2 부분이고 챕터 3은 이쪽부터입니다. 여기서는 저는 100분위수가 인상 깊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파스칼 공식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질문을 통해서 드문을 해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수학적 확률과 기하학적 확률, 조건과 곱셈적 베이지 정렬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 또한 확률과 변수, 기대값 분석 관찰을 통해서 실시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분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수 분포는 푸어슨 분포에서 따왔다는 점에서 이해하는 데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중심 극한정리는 가장 중요한 극한정리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유는 이 정리가 표본 수집을 기반으로 한 추리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결합 밀도함수라고 연속 확률 변수가 두 개일 때 또 결합 밀도함수를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후에는 제가 인상 깊었던 개념이나 이 개념이 채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형대수학의 양의 정부 개념과 미적분학 개념을 통해 알 수 있는 극대 복수 판정법 두 가지였습니다. 양의 정부 개념과 알 수 있는 판정법은 함수가 임계점 x는 a에서 연속인 2개 편도함수를 갖고 이 점에서 f 2차함수식을 q, d는 b, t제곱 hd라고 할 때 q가 양부이면 f, a는 극소값, 음의 정부이면 f, a는 극대값, 부정부이면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기 때문에 a가 안정점이라고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적분학에서 학습한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판정법은 이렇게 또 복잡한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QR분의 유도 과정이었습니다. QR분의 구조 과정은 파트 1에서 배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초이기 때문에 이게 좋게 계산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키, 각, 이상성, 삼각행렬을 정의하고 1차 표현을 통해서 정리해주면 결국 A는 QR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만들어진 K자 정사각 삼각행렬 R은 주대각 성분이 모두 0이 아니므로 가역행렬이며 또한 Q는 직교행렬입니다. 따라서 QR분의 A는 QR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뉴턴법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초기 근사해와 허용오차를 줍니다. 그 이후에 그 허용오차가 이보다 작다면 알고리즘을 멈추고 그 이후에 계산을 통해서 K를 1씩 늘려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가서 알고리즘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사각법 알고리즘 정리였습니다. 초기 근사에 똑같이 허용오차를 주고 이식을 계산해서 이보다 작다면 알고리즘 멈춥니다. 여기에서 라인 스트레치를 수행해서 주어진 스텝 사이즈를 구하고 또한 아까 했던 것 조금 더 넘어가서 X에도 특정 수를 더하고 K에도 플러스를 해서 단계 1을 이동해서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수행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섯 번째 푸어슨 분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0초에 0.1%의 확률로 사람 한 명이 넘어진다면 1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넘어질 확률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은 3600초이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넘어지는 사람 수를 확률에서 X라고 할 때 X는 B, 0.001입니다. 이를 분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명 10번 중 K분 사건이라 확률을 구하면 이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상 확률 분포 관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베르너의 분포는 시행의 수가 1회이고 시행의 결과가 성공, 실패인 분포입니다. 기호는 이것을 여기서 시행의 수를 N회로 늘리면 이항 분포가 되고 이항 분포에서 시행의 결과
시행의 결과 정리를 빌리게 되면 다음 문서가 됩니다. 또한 이항 분포에서 시행 가치를 무한대로 보내고 사건 발생 확률을 0으로 보내면 후화성 분포가 됩니다. 또한 이항 분포에서 복원 추출을 비복원 추출로 바꾸면 초기화 분포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결론, 초기화 분포에서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항 분포에 가까워집니다. 이항 분포는 R번의 실패가 나오기까지 발생한 성공이 X번의 확률 분포입니다. 기호가 있고 이 분포는 푸아성 분포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항 분포에서 R이 무한대로 가고 P가 1에 가까워지면 이항 분포는 푸아성 분포에 근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항 분포에서 R이 1이면 기하 분포가 됩니다. 기하 분포는 처음 성공이 나오기까지 시행 횟수가 X번의 확률입니다. 즉, 성공이 나오기까지 X-1번의 실패가 발생할 확률과 같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 있어서 논의나 답변, 토론 등을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사항공법과 뉴턴법에 관련된 논의였습니다. 경사항공법과 뉴턴법을 배우면서 비슷하면서도 어떤 점이 다른지, 어느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여기에서 학우분들의 논의를 보고 다시 복습하면서 경사항공법은 즉각적으로 최단거리를 찾아가며 함수의 급대구조를 찾는 방법이고 뉴턴법은 함수가 0이 되는 해를 찾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사항공법은 1차 미분만 사용하지만 뉴턴법은 2차 미분도 사용하므로 더 빠르게 결과값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사항공법이 인공지능에 주로 쓰인다고 알고 있었는데 뉴턴법에 대해서는 새롭게 알게 되어서 이들 연관 지음의 알고리즘과 개념, 운용과 차이점을 연습하니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코시슈바르트 공식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코시슈바르트 공식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설명하는 부분에서 1과 1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므로 코사인 세타가 좀 되게 하는 세타 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와닿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 오타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 이시원 학우님의 학우 댓글을 통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수님에게 오타였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 집중하면서 교재 오타를 발견한 과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조금은 뿌듯했고 오타인지 궁금해하는 하던 과정에서 코시슈바르트 부동식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보고 얻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좋았습니다. 수업 중 교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따라가다 보니 얻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SVD 응용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SVD 특이값 분해가 인공지능, 특히 컴퓨터 최적화 연산에서 많이 쓴다는 것과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교수님께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특이값 분해의 어떤 부분이 그 개념을 중요한 자리에 올려놓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 디스크션을 통해서 SVD의 응용 분야와 그 중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업을 들으면서 중요한 개념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지만 정확히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몰라 살짝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SVD의 인공지능 분야에서 영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아보면서 전공적으로도 어느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디스커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히스토그램과 막대 도표의 차이점, 그에 따른 의의입니다. 수치나 데이터셋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 막대 도표와 히스토그램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공백의 유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서 온 의의가 무엇일지 궁금해졌습니다. 이시원 학원님의 답변을 통해서 또 함께 제공해 주신 사이트 덕분에 이산변수, 확률변수, 연속변수에 따라서 분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이점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스칼의 공식 유도과정 실생활 적용입니다. 파스칼의 공식을 공부하면서 공식으로는 직접 적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으나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이 다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답변과 조주연 학우님의 답변을 통해서 감을 잡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A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와 A를 포함해서 뽑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를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와 같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항계수의 성질에 관해 공부하면서도 궁금증이 생겨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수의 팩토리를 취할 수 없으니 뒤식이 나온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 뒤에 있는 식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졌었습니다. 그러게
교수님의 답변과 교수님의 답변이 이런 거야. 사이트를 첨가하면서 수식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니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하게 이해는 못했지만 요새 평균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뒤에 유도되는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과상품과 관련된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확률 변수 부분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를 배울 때 배웠던 부분이라 수업을 기초가 잡혀있는 상태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베르네의 분포, 푸아성 분포, 이항 분포는 처음 보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새 분포의 관계로 이해는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했던 새 분포의 관계는 베르네의 분포가 시행 개수가 1회이고 시행의 결과가 성공 실패뿐인 분포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을 n회로 늘리면 이항 분포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고 사건 발생을 0으로 보내면 푸아성 분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새 분포가 더 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고 사건 발생을 0으로 보낸다는 푸아성 분포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찾아보면서 푸아성 분포는 정말 잘 이동하지 않는 사건에 대한 분포에 대해 계산할 때 쓰인다는 것, 또한 이항 분포의 근사값을 구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결국 체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챕터 2 참여 부분에 대한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연 초 본인이 표단 Q&A 동력사품 강좌 등에서 기여한 내용을 서술하라고 하셨는데 1주차에 7회, 2주차에 13회, 3주차에 22회, 4주차에 3회, 5주차에 7회, 6주차에 7회 해서 총 59회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은 7주차까지 해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래 내용 중에서 함수, 벡터, 행렬, 통일성, 노름, 내적, 천역, 열림, 방정식, 가스, 송도법, RLEF, 첨가행렬, 정사형, 최소 제곱 문제, QR 문제, SVD, 도함수, 미분,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경사항법, 학습률, 그레디언트, 수열, 조합, 베이지 정리,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기대값, 분산, 표준편차, 공분산, 상관계수, CPA, 인공신변막, 오차, 역전방법, 테스트, 확률과 통계, 대수의 법칙, 인공지능의 학습 종류 등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계산하여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 동료 관측 본 강도를 학습하고 배우거나 느낀 점은 2021년 초 도전학기로 이 강좌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저의 도전학기는 정규학기보다도 선택권이 넓고 다양한 경험들이 개설된 풍요의 바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믿는 기초편에서는 수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강좌를 선택해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처럼 손쉽게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선형대 수학과 같은 수학 과목에 대한 기반이 없이 수업을 수강하다 보니 제 발음처럼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흥미있고 관심 있는 분야이니만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서 강의를 늘어지게 자극을 듣고 있다가 교수님이 코멘트 해주신 분이 게시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학우와의 통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듣고 말씀해주신 방법을 학습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끙끙대며 공부했던 시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수학의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학우분들과 저도 정따라 학문의 깊이가 늘어나는 것을 느껴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직 다른 학우분들을 알려줄 만큼 지식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답변에서 이해와 다시 정리하며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챕터 3에서 개인 성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습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쓰는 내용을 처음부터 100% 이해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며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파트 1에서 수영대 수업 부분과 파트 2 중에서는 파트 1이 조금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관련 대화를 수업에서 조금이나 바꿀 수 있었고 파트 2 부분은 공부에서 접해보았고 이렇게 수업을 수강하기 때문에 보다 순조롭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학번 6주차까지 수업을 통해서 통유가 통계에서 인공지능이 쓰이는 부분을 공부해 주셨습니다. 수열 조합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소화성분 CPA와 같은 생소한 비행들까지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했던 부분이기도 했고 실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것을 보면서 흥미롭게 따라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며 제 방식들을 요약해보고 실습해본 뒤 문의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른 교육 학부분들과 같은 디스크션 모양을 보충하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문의 게시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교수님에게 읽는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제가 했던 것들을 모두 올리면서 소통하다 보면 자연스레 지식을 쌓아갈 수 있었고 지구에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경험과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수학에서 배웠으며 문의 게시판에서 토의를 하면서 토론을 지속하면서 소통하는 방법, 협력하며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배우고자 하는 전공에 한글을 당할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이렇게 동료분들에게는 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올렸을 때 다른 학부분들이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소통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명쾌히 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공지능이 배우면서 일상생활에는 엄청나게 무궁무진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이 컴퓨터 교육과 있어서 교육과 관련된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든지 인공지능을 위한 분야에서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생활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Q&A를 통해서 80점을 주었습니다. 1주차 때 다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뛰어난 학원들의 지점을 모아서 유형이 정리하면서 리파이널라이저를 과정을 통해서 조금 기여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감점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세 평가를 하면서 느낀 느낀 점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1주차 때 들었던 수강 동기에서 열심히 해보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진짜 알아보고 노력하면서 주차까지 달려왔다는 것이 정말 제 스스로 되게 뿌듯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제가 분위기 시간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주차 교수님의 실시간 강의 참여하면서 결국 핵심을 알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어온 것이 많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20분 활동을 진행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미리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또 선수학습을 통해서 조금 데리고 왔더라면 빠른 이해와 적용 같은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개념이 이곳에 중요하게 쓰이고 관련 핵심 개념 등에서 학습하고 실습해보면서 나중에 해운대학생과 수강할 때 더 큰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미분 접근하고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챕터 3에서는 동기평가입니다. 저는 김수민 학원님과 이시원 학원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었고 강의를 들으면서 요약을 정리할 부분을 올렸을 때 제 요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파이널라이즈해서 적어보는 것도 좋았고요. 다음에 이시원 학원님은 6주차까지 보면서 같은 2학번인데도 질문을 열심히 받게 해주시고 열렬한 활동하는 것을 믿어서 이렇게 서술하게 되었습니다. 챕터4에서 학습활동 참여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진행했던 자기소개 수강 동기부터 지금까지 6주차까지 정리했던 것들을 모두 복사 하프인 페이스트에서 붙여보았습니다. 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된 제작파이브 프로젝트 제안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컴퓨터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모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공지능 기초수업 강의를 들으면서 학생이 배운 개념을 바로 복습하고 체크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제공해 주신 사이버 세이프 실습실과 여러 강의 목록을 짜임새 있게 UI를 구성하고 학습이 마무리된 후 바로 학습자 개념을 체크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자료를 통해 보충할 수 있을지 도와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수강생과 교수님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이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에서 먼저 학습의 편리성을 중점으로 이 서비스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장소도 틀고 수강하면 바로 코드를 복습할 수 있도록 코딩하면 창 띄우기, 수강 후에는 점검할 수 있도록 복습 문제가 등장하고 어차피 테스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적절한 문제를 선별해주고 개개인의 학습과 능력에 맞춰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상해보았습니다. 현재 도전학기에서 배우는 과정, 학습 과정은 개개인에 맞춰서 학습과 평가를 진행하고 학생들에게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수자, 교수는 한 명에서 일을 통합하기에는 다소 힘들고 개개인에게 관심을 쓰기 벅찬 환경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보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서 역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습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상담해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찾아보니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베이지의 최적 추정과 바벨랑 베르누의 모델 등을 통해 텍스트 플러 어플리케이션과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기초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배웠던 베이지의 최적 추정, 바벨랑 베르누의 모델 등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참고로 논거 웹주소에는 인공지능 스토리텔링 학습 효과에 관한 사례 연구 논문에서 찾을 수 있었으며 AI가 학습을 키운다라는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효과 증대를 위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유아 앱 설계라는 논문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챕터 6장 파이널 코멘트 앱 스토리얼 리포트입니다. PBL 리포트는 처음 작성해보는 것이라서 어려운 건 많았습니다. 제가 4주간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이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습니다. 4주간의 학습과 배움을 PBL 리포트를 통해서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느 점이 부족한지, 다른 학생들에 대해 느꼈던 점을 적어나면서 더욱 궁금함이 작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6주째까지 끝내고 마침내 선형대 수학, 미분적 수학, 혼혈과 통계 세 과목에서 인공지능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수학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적어놓은 저는 이번 수업에서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습한 것을 올리고 기록하면서 교수님이 해주셨던 경험의 말씀들과 학원님들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공부의 재미를 찾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 좀 근무일주만 겹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 넘어 많이 얻어가는 것이 있어서 도전학기 중에도 인공지능 기초수학을 선택했던 제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대학 과정의 수업 방식에 교수님 수업과 같은 개인과 능력별로 학습 배운 것, 한 것, 깨우친 것들로 평가받을 때 가장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교육과 1학년 김윤서 6주차 PBL 리포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